김진주 단장이 이끄는 음악과 사람들 MNP 챔버 앙상블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16회 노건희 평화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오랜만에 영동 와서 참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아나운서이자 문화예술 전문 해설가 진행 전문가 김병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로 16번째를 맞습니다. 노건희 평화상은요. 인권 신장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온 개인이나 단체에게 드리는 인권상, 언론상, 문학상, 특별상 4개 부문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언론상과 문학상은 2개 내역으로 또 나뉘는데요. 올해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엄격하고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거쳐서 각 분야에서 뜻깊은 일을 해오신 분들이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이분들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동의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진석 영동 부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영동군 의회 의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임시경 영동 세무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상자분들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죠. 안창호 노건희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화 문학상 부문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동훈 언론상 부문 심사위원장이시자 한국기자협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 노건희 사건 희생자 유족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왕 노건희 평화공원 운영자문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정헌일 영동군 지역사회 원로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는 게 예의나 그러지 못함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노건희 평화상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노건희 국제평화재단의 정부도 이사장님께서 여러분께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건희 국제평화재단 정부도 이사장입니다. 저희 노건희 국제평화재단이 2011년도에 창립된 이래 노건희 사건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평화는 바로 노건희 정신이기에 그 교훈과 의미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함으로써 노건희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로 제16회째를 맡고 있는 이 노건희 평화상 시상식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마다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해 힘써온 많은 활동가, 언론인, 소설가분들을 시상하여 격려하는 이 자리에는 늘 희망과 감동, 감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 수상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권, 언론, 문학상을 비롯하여 2022년도에 신설했던 특별상을 올해도 시상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총 4개 부문 6개 팀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안창호 심사위원장님, 문학상 부문 심사단장 이덕화 교수님, 언론상 부문 심사단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상을 위해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동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 동안 저희 노건희 평화상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기에 영동군의 도움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영동군 의회에서도 노군이 평화상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저희 노군이 국제평화재단이 시대적 소명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영철 군수님, 이승주 영동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영동군청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군이 평화상을 빛나게 해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해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올해도 심사 과정을 통해 이분들이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진한 감동과 감사 그리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도 여러분들과 연대하여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와 화해를 통한 미래의 희망을 함께 발견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군이 평화상을 주관하는 단체죠. 바로 사단법인 노군이 국제평화재단의 정구도 이사장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또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축사를 또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영동 부구수님께서 축사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아, 우선 먼저 16대 맞이하는 노군이 평화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희 부모님 참석하셔서 축하의 말씀과 시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울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노군이 평화상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존중과 평화 수호를 위해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영예로운 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인권 존중과 평화 수호를 위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석 영동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셨고요. 자, 이어서 열린 의정을 이끌어가시는 영동군 의회 이승주 의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노군리에서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이로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전쟁 당시 양민 학살의 아픈 단면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되새기며 제16회 노군리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화상 시상식을 주관하시는 정구도 노군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권과 언론, 문학 부문에서 영예로운 노군리 평화상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쌍꺼풀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형탄 자국을 보며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상식을 통해 노군리 사건의 현장의 아픔만을 기억하기보다 슬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노군리 국제평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주 영동군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심사 경과 부분을 들으시겠는데요.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 전 헌법재판관이셨던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경과 부분을 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심사 경과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노군이 평화상
수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노굴리 주민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굴리 평화상은 노굴리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자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노굴리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그로부터 2022년까지 15회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상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까지 신문 광고와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서 각 부분별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또 8월 24일부터 문학상 1차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부문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명의 개인 또는 단체 수상자 후보가 선정되어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지난 10월 31일 회의를 거쳐서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모쪼록 노굴리 평화상 수상자분들의 활동과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 정의, 진리를 향한 향구가 더욱 전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통받는 분들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굴리 평화상 안찬호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심사 경과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시상자로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16회 노굴리 평화상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 4개의 부문이죠. 인권상, 언론상, 문학상, 특별상인데요. 전체 6개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상의 경우 방송 보도 부문과 신문 보도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문학상은 장편 부문 그리고 중단편 부문 이렇게 두 개의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6개 팀, 단체 혹은 개인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상 부문 시상식입니다. 시상인 안창호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노굴리 평화상은 특별하게 수상자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그냥 사회자가 수상자는 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수상자 결정문을 곧 직전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문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수상자 결정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상 수상자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노굴리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16회 노굴리 평화상 인권상 후보자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주민의 수가 늘고 사회적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상존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이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위축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차별이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공존과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인 두소프카에서는 한국이 교육과 학습지도, 문화교류, 진학, 취업 등 진로 상담을 통해서 조기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싸우며 영화 청년경찰손해배상소송, 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차등기급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외국인 보호소
장기 구금 관련 헌법 소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이에 기여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가 제공되는 프랑스의 복지 정책은 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주민의 복지 정책의 선진 국가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며 여기에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민 지원 활동으로 더욱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설립일에 그간의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16회 누글리 평화상 인권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노은희 평화상 인권상 부문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노은희 평화상 심사위원회와 노은희 국제평화재단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제16회 노은희 평화상 인권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노은희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사단법인 노은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권상 수상 팀인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언론상 부문입니다. 언론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보도 부문 그리고 신문 보도 부문 두 개 내역에 걸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부문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또 수상자 결정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진석 영동 부군수님께서 수상자 결정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결정문 언론상 방송 보도 부문 수상자 KBS 사회부 김혜주, 황다예, 황현규, 이재우, 류재현. 노은희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16회 노은희 평화상 언론상 보도부문 수상자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L사건을 기획 보도한 KBS 사회부 김혜주, 황다예, 황현규, 이재우, 류재현 기자 여러분들을 선정하였습니다. L이라는 인물은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2년가량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직접 성착취를 저지르고 제작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L과 그를 도운 일당 그리고 가해자로 통칭되는 L 관련 대화방 이용자인 시청자와 소지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에서는 L과 그를 도운 일당에 대한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를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크나큰 사회적 문제이지만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는 더욱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텔레그램 측에서는 그간 어떤 정부 기관에도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범죄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유한 자료들이 각종 범죄를 근절하는 데 소중히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피해자분들의 인권을 지키며 우리 사회의 유사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어 인권 보호의 계기를 만들었기에 인권과 평화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노은희 정신과 잘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은희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L사건을 기획 보도한 KBS 사회부 취재팀을 제16회 노은희 평화상 언론상 방송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KBS 사회부 우리 김혜주 기자님께서는 대표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노은희 평화상 언론상 첫 번째로 방송 보도 부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상 L 성착취물 범죄 추적 보도 KBS 사회부 김혜주, 황다예, 황현규, 이재우, 류재현.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와 노군이 국제평화재단은 귀하가 L 성착취물 범죄 추적 보도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으로써 노군이 사건의 핵심 가치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비평가해 제16회 노군이 평화상 언론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사단법인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도국은 수상 KBS 보도 사회부 취재팀입니다. 대표로 김혜주 기자님께 꽃다발과 상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잠시 앞쪽 봐주시고요. 이어서 언론상 두 번째 신문 보도 부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 언론상 심사위원님도 하셨죠. 수상자 결정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기자협회에서 매달 이달의 기자상 시상을 하는데요. 이 시상인 이 보도는 너무너무 아쉽게도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 노군리 평화상 언론 부문 더 큰 상을, 훨씬 더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도가 되고 또 너무나 제일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수상자 결정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수상자 시사인 변진경 전혜원 이명익 기자.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16회 노군이 평화상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수상자로 화물운송 기사들의 노동현실을 기획보도한 시사인 사회팀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시사인에서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화물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취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대체 무엇이 화물차 기사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들의 고통은 화물차 기사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주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법으로도 휴식을 의무화해서 2시간 연속 화물차를 몰면 1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도 부족하고 졸음쉼터 또한 주차난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운송주의 재촉 연락은 화물 운전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화물 운송은 무엇보다도 시간의 엄수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불에 16시간 이상 트럭 안에서 머물면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도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사인의 기획보도는 화물차의 운송체계가 바뀌거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즉 화물차를 쉬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언제 희생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획입니다. 이번 시사인 기획보도는 화물차 기사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기사분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보도입니다. 이에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시사인 취재팀을 제16회 노군이 평화상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물차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루포 기사로 화답한 우리 시사인 팀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16회 노군이 평화상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화물차를 쉬게 하라 시사인 주재팀 변진경 전혜원 이명희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와 사단법인 노군이 국제평화재단은 귀하가 화물차를 쉬게 하라 기획보도를 통해 화물노동시장의 갈등 해소와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노군이 사건의 핵심 가치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비평가해 제16회 노군이 평화상 언론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노군이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사단법인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신문보도부문 시사인입니다. 변진경, 전혜원, 이명희 세 분의 기자분께 상을 드렸고요. 악수와 함께 또 축하를 건네고 계십니다. 네 분 잠시 앞쪽 봐주시고요. 네. 자,
활짝 웃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상 신문 보도 부문 우리 시사인 취재팀이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동원 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개 부문에 여섯 개 섹션을 걸쳐서 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 부문입니다. 장편 부문과 중단편 부문 두 개 내용으로 구분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상 심사위원장이신 이덕화 심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상자 결정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문학상 장편 부문 수상자 당신들의 나라. 수상 결정문에는 당신들의 나라라는 설명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당신들의 나라일 뿐이지 이주민들의 나라는 아니라는 말로 당신들의 나라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노은희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예심을 거쳐 나온 9편의 작품 중에서 제16회 노은희 평화문학상 장편소설 부분 수상자로 당신들의 나라의 이유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문학성은 물론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충실하게 구현한 작품을 선정하자는 노근리 평화상의 재정 취지를 되새기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는 외국인 보호소라는 공간과 그곳을 방문하는 화자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아픔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타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봉사를 다니면서 겪어온 작가의 실제 경험이 소설에 생생히 녹아있기도 합니다. 이주민 재소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겪으며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이 느껴져 아프기도 한 작품입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극적 수사를 앞세우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몸짓과 그들의 꿈꾸는 희망을 뜯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어떤 시해나 고발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섬세한 교감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주민들의 모습을 다룬 작품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외국인 보호소를 찾아가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 작품은 매우 드물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이유 작가의 당신들의 나라는 우리의 무관심 속에 며칠 혹은 몇 달, 심하게는 몇 년 동안이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연과 고통으로 살아간 이주민 재소자들의 이야기들의 상처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권의 의미를 또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유 작가에게 16회 노근리 평화상 문학상을 수여하는 이유입니다. 작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가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작가의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펼쳐 보일 문학세계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덕화 심사위원장님께서 수상자 결정문 낭독을 통해 이유 작가께서 수상을 하셔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 작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노근리 평화상 문학상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자 이유 작가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소설명 당신들의 나라로 이 장편 소설 부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노근리 평화상 심사위원회와 사단법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소설 당신들의 나라를 통해 노근리 사건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해 이유 작가에게 제16회 노근리 평화상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노근리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사단법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편소설 부문 수상자 소설가 이윤님이십니다.
자, 두 분 앞쪽 봐주시고요. 꽃다발, 또 위원장님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네. 상대 보이게 앞쪽으로 살짝 들어주시고, 위원장님이 좀 살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장편 소설 부문 작가 이유님, 우리의 수상자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학상 두 번째 중단편 소설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 그리고 수상자 결정문은 우리 영동문의회 이승조 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상자 결정문 문학상 중단편 소설 부문 수상자 붙여넣기 임수정. 노근이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16회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 중단편 소설 부문 수상자로 붙여넣기의 임수정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노근이 평화문학상 중단편 부문은 등단 3년에서 7년 사이, 즉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등단한 신인 작가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모두 50여 편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은 한 달간 발품을 팔아 정독한 뒤 8월 24일 애심을 걸쳐 수상 후보작을 총 8편으로 압축하게 되었으며, 노근이 정신과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의 명성에 걸맞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 8편의 작품을 여러 차례 숙독하셨고, 고민 끝에 임수정의 붙여넣기를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수정 작가는 붙여넣기를 통해 온라인 뉴스템의 기사 짜집기 문제를 현실과 상상으로 잘 조화시켜 여론놀이, 보도 경쟁 과열 등 세태 묘사를 통해 이 시대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언론사 사주에게 아부하여 직원이 되는 후배를 바라보는 결말은 근래 보기 드문 풍자와 꼴개미를 보여주는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정 작가의 작품은 복사와 붙여넣기란 키워드를 현실과 상정으로 잘 조화시켜 우리 시대에 막연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온 노근이 정신에도 적절하게 부합되는 작품이라 생각하여 노근이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16회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 중단편 소설 부문 수상자로 붙여넣기 임수정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제16회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 중단편 소설 부문 우리 작가로 임수정 작가가 소설 붙여넣기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노근이 평화상 심사위원회와 사단법인 노근이 국제평화재단은 단편소설 붙여넣기를 통해 노근이 사건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해 임수정 작가에게 제16회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노근이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사단법인 노근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축하드립니다. 임수정 작가님. 단편 붙여넣기로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수정 작가님. 특별상 시상은 사단법인 노근이 국제평화재단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께서 수상자 결정문을 발표해 주시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 결정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근이 평화상이 금년에 벌써 16년째 이제 나름대로의 상의 권위와 이상을 갖게 됐고요. 그동안 영동군에서 재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지자체 현실인데 도와주셔서 이 상이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심사위원들께서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잘 심사해 주시고 좋은 수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16년 동안
정말 한 80명 가까운 수상자들 단체들이 나왔는데 거의 한 분도 저희 노은이 평화상 받은 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없고요. 오히려 더 사회에서 기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학상도 노은이 평화상 문학상 받은 분들 중에 아주 국내에서 이미 정상급의 그런 문학인들도 소설가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인권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인권상도 박준영 인권변호사 굉장히 재심변호사 유명한데 그 부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은이 평화상을 빛내주고 있고 영동군을 알려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수상자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다 훌륭한 분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더욱더 귀하는 분들이 많이 수상하고 있다는 말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심사에 애써주신 심사위원장님 그렇듯한 심사위원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우리 MNP 챔버 앙상블 강현주 단장님하고 지금 총 6분이 와 계신데요. 다들 이분들 유학파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주자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 이 산골까지 서울서 일부러 봉사하고자 이 자리를 빛내주고자 수상자를 축하해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강현주 단장님부터 6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자 결정문, 특별상 부문, 수상자 신규철 변호사, 노은이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16회 노은이 평화상 특별상 부문 수상자로 신규철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동군 출신인 신규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노은이 사건의 미흡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은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노은이와 신규철 변호사와의 인연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1999년 9월 AP가 노은이 사건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한 이후 한미 양국은 반세기 만에 사건 발생 반세기 만에 노은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규철 변호사님께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 자문위원으로서 자문변호사로서 무료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이 되셔서는 노은이 사건에 대한 미흡한 진상조사 문제의 해결과 노은이 사건 희생자의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시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노은이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노은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신규철 변호사가 특별법이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확신합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노은이 평화공원이 소송되고 노은이 사건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은이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우리 신규철 변호사님이 여전히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노은이 평화원이 조성 중 교육관 건축 예산 30억 원이 삭감되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노은이 평화상 심사위원으로도 단연간 활동하시며 평화상이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하는데 누구보다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은이에 쏟아주신 헌신과 헌신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규철 변호사님께 제16회 노은이 평화상을 수여해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이신 신규철 변호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신규철님, 우리 노은이 사건과 많은 상황에 있어서 견인 역할을 해주신 그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노은이 평화상 심사위원회와 사단법인 노은이 국제평화재단은 2004년 2월 노은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면 물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고 있는 노은이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공적을
높이 평가해 제16회 노은희 평화상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노은희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사단법인 노은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축하의 박수를 해주십시오. 특별상 부문 변호사 신규철입니다. 올해 수상자로 결정되셨습니다. 올해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우리 이사장님의 또 격려 인사 말씀과 꽃다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신규철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20여 년 가까이 수고를 내주고 계십니다. 올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이사장님도 시상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이제부터 각 부문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상자 부문별로 어떤 느낌으로 이 상을 받게 됐는지 소감은 어떤지 간략하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상을 받으신 사단법인 이주민 센터 친구 대표님 올라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16회 노글리 평화상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이주민 센터 친구 센터장 조영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규모도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주민 인권이라는 작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희 단체를 위한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노글리 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와 응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은 단체일수록 재정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함께 받은 상금 역시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주민 임금체불 문제를 상담하던 변호사, 이주민 아동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던 활동가, 그리고 부사님, 동네 주민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체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첫 출발입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상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의료진료소나 외국인 지원기관, 그리고 오늘 문학상 수상을 하셨던 다녀가셨던 외국인 보호소 등등을 다니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필요한 지원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또 그 나름의 몫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많은 차별과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안전해야 전체 사회가 안전해진다라는 교훈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그리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활동들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에 대한 격려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제 몫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 곳곳에서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는 많은 이주 활동가들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불에 남겨진 총알 자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위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희도 앞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글리 평화상 인권상 수상단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제 몫의 역할에서 즐겁고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수상 소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이주민 센터 친구 올해 인권상 수상팀이었고요. 자, 원래 이제 언론상 부문 수상 소감 드려야 되는데요. 또 기차 시간 때문에 우리 특별상 심규철 변호사님의 수상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구님 평화상 특별상 수상하신 우리 심규철 변호사님께서 수상 소감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고향 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받은 상은 우리 정부도 이사장님과 양해찬 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시절에 뭐 입법을 했다는 뭐 그러한 사실은 분명합니다만은 이건 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고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좀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영광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참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 우리 김진석 우리 부근수님과 이승주 의장님, 또 우리 양해찬 유족 회장님 등, 또 특별히 우리 저를, 제가 부족한 제가 역할 다 못했습니다만은 저를 늘 격려해주고 도와주셨던 우리 친구분들, 우리 또 황옥부 회장님, 또 김약근 회장님, 또 이런 분들, 또 우리 이승우 전 보좌관님 등, 제 친구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창호 우리 헌법재판소 판관님, 또 이덕화 교수님, 또 김동훈 기자회 회장님 등 많은 분들 늘 평화당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또 뭐 짧은 기간 뭐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뭐 정치인으로서 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인류의 선각자들이 그런 주장을 이미 했습니다. 예, 존 로크부터 시작해서 이 노골리 사건은 전쟁 시에 이루어진 이런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최초로 잘못했음을 시인받은 이런 뜻깊은 사건입니다. 예, 전쟁이라 하더라도 비록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죄 없는 민간인의 생명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예, 이러한 가치가 우리가 인류가 지속되는 한 늘 존중되고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노골리 평화상이 더욱더 가치있고 권위있는 상으로 발전되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도 더욱더 증진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 인사 말씀에 발음하겠습니다. 복된 연말 보내시고 또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이신 우리 신규철 변호사님의 수상소감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언론상 방송보도부문 KBS 사회부 기자팀 취재팀을 대표해서 우리 김혜주 기자님의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김혜주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이 상을 사실 이렇게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연락하고 좀 굉장히 놀랐어요. 누가 이런 상을 받게 됐을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상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갈래? 사건은 사실 좀 오래 취재했습니다. 한 3개월 걸려서 주로 나왔다고 사건이 인터넷 성범죄다 보니까 취재가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공부자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또 피해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인터뷰 하고 그런 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또 이게 실제로 공부 나가기까지 이게 성범죄이다 보니까 피해자분의 이제 피해자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의 고민들을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주 기자님의 수상 소감이었고요. 이어서 언론상 신문 보도 부문 시사인 취재팀 변진경 전 회원 이명희님 네,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짧게라도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우선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담은 귀하고 뜻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생자분들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작년에 화물차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았을 때 많은 기사들이 파업의 경제적 피해나 일부 조합원의 일탈 행위를 조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물어야 하는 건 언제나 왜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이 조롱받고 저항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희원 기자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또 좋고 굉장히 또 무거운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 기획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저희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이 주제가 중요하고 당신들의 삶에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끼치는지를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삶과 노동 조건이 도대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그 세세하게 그 마음에 와닿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그것이 좀 좋은 평가를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상을 받으러 오면서도 이제 노근리의 그 과거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타인들의 어떤 삶이 다른 타인에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역사적 비극과 역사적 사건이 과거의 일이 현재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 정신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뜻깊고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근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또 한 가지 저희 취재팀 비롯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힘을 썼지만 이제 외부의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VWL이라는 데이터 분석 업체 그 김승범 소장님 그리고 저희 자문 많이 해주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그 한상진 교수님께도 이상의 영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사인의 이명희 기자님. 너무 뜻깊은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저희 그 모델이 되셨던 트럭 기사님을 만났을 때. 변진경 기자가 한 12시쯤에 끝낼 거라고 했어요. 취재를 2시에 시작했는데 뭐 12시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다음날 12시였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12시에 취재가 끝나고 그분이 밤 언제 출근하셨냐면 2시에 출근하셨어요. 12시에 일이 끝났는데 밤을 새워서 일을 하셨는데 다시 2시에 출근하셔서 그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 자신이 마련한 그 트럭의 값이나 뭐 여러 가지 운임 비용이나 뭐 기름값 뭐 이런 걸 다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그런 분들을 위해 했던 게 안전운임제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취재할 때 거기서 그 기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물노동자들을 북핵보다 위험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나마 그분들의 안전한 거를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핀이 안전 운임제였는데 그 사람들을 그 뭐 북핵보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부와 정권이 그렇게 좀 몰아내가는 거를 또 그분을 그 현장에서 싸우는 걸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고 사실 요즘 보면 누가 진짜 북핵보다 위험한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또 제도가 또 저희 기사가 또 좀 나가면서 또 제도가 바뀔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저희도 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화물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싸움을 나가고 또 파업을 할 때 지지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상 신문 보도부문 시사인 취재팀 세 분의 소감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학상 당신들의 나라로 장편 소설 부문상을 타신 우리 이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그 마중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 기록들을 그러니까 제 어떤 직업의 특성상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록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저는 사실은 작품으로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일들이 잊혀질까봐, 그대로 잊혀지고 이 얼굴들이 묻힐까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작품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도 맞아서 그 편집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걸 작품으로 만든다고 함께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진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술적인 것으로 소설을 쓰는 그런 것보다 이것이 분명히 힘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꼭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을 또 이제 누군지 평화재단에서 알아주시고 심사위원분들도 그 의정을 높이 사주셔서 저도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이주민센터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수상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쁜데요. 이분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렇게 법률적인 걸로 전화하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그랬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 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고 그 상의 무게를 알았고, 저도 보답하는 의미로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면서 또 글을 쓰는 그런 진실한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학상 장편부문 이유 작가님의 소감 들으셨습니다. 사다범이 이주민센터와도 소통하고 협조하고 그런 관계셨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끝으로 문학상 중단편소설부문 수상자이신 소설 붙여넣기의 임수정 작가님의 소감 청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임수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붙여넣기로 노부니 평화상 문학상 중단편 부문을 수상한 소설가 임수정입니다. 의미가 깊은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더 감사를 드리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재개봉한 영화 그래비티를 봤는데, 삶의 의지를 잃은 주인공이 우주에서 고립되는데도 계속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마치 기도와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문학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부니의 평화 그리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게 된 과정도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노부니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데요.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후배 작가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시는 이덕화 선생님과 이순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제 가족이 함께 와 있는데, 저는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 글 쓰라고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는 어머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출세해서 아침마당에 나오는 작가가 되길 원하십니다. 출세해서 아침마당에 나오는 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수정 작가님이었습니다. 네.